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파워는 경우보증권 영업부 윤여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어떤 이슈가 또 준비되어 있을지, 오늘은 뭐 그렇게 또 심각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너무 네.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두 가지 이슈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바로 누리호 발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K로켓이라고 불리는 이제 누리호 발사,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부도 궁금하지만 이제 우주항공시대가 열리면서 주식 투자에서도 이와 관련된 종목이나 업종을 살펴봐야 할지 이 전략을 세워봐야 할 타이밍입니다. 윤여민 팀장과 함께 그 해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늘입니다. 누리호 발사가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이제 최종 발사될 것을 결정을 하고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뭐 날씨가 그렇게 변동이 없으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자, 이 누리호 발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제 누리호가 이제 발사대로 도착을 했죠. 네, 어제 오전에 이동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준비 과정을 한번 어제 거쳤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제가 볼 때는 추진제 공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연결 발사 준비 작업을 다 마쳤다라고 좀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오후 4시에 이제 발사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남 고흥에서 발사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2013년에 나로 같은 경우는 좀 러시아 기술을 좀 빌려서 그렇죠. 거의 러시아 기술이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번에 같은 경우는 발사체 핵심인 뭐 엔진이라든지 뭐 추진체 탱크 뭐 발사대를 모두 이제 국내 연구기관과 지금 이제 우리나라 민간 기업이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제는 이제 확실히 이제 국산의 어떤 이제 나로호가 올라간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좀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100% 자체 기술로 이제 위성을 발사한 우주 수송 능력을 좀 확보한 세계 7번째 지금 위성 발사체로 지금 기술 강국이 되지 않을까 좀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이런 좀 우주 항공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걸 결국 이제 약간 과학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올해부터 좀 계속 좀 테마로 엮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주 이제 관광이죠. 그렇죠. 미국에서 우주 관광에서 이제 미국에서 좀 시작을 했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 회사가 지금 그 우주 관광 산업을 좀 약간 끌어가고 있죠. 뭐 버진 갤럭틱 말씀하셨던 뭐 블루 오리진 이제 스페이스 X가 좀 그 관광 산업을 끌고 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는 7월에 한번 세계 최초로 민간 우주 여행을 성공시켰다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지금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를 펼쳐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네. 내년에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600명 정도 예약을 좀 받아놓은 상황이라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네. 좀 인플루언서들도 좀 많이 좀 올라가 있는데 뭐 저스틴 비버라든지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지금 다소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 600명 대기자에 이제 그리고 이제 1인당 티켓 가격이 25만 달러면 상당히 좀 가격이 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지금 예약이 힘들다라고 좀 얘기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버진 갤럭틱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약간 이제 좀 후발주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결이 다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우주 관광을 아예 뛰어넘어서 우주 개발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스타링크, 뭐 링크처럼 이렇게 어떤 인공위성을 좀 많이 쏘아 올려서 이제 우주에서 인터넷을 이제 쏘아 올리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군사와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통신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이제 제2의 지구를 찾겠다 뭐 화성을 이제 좀 식민지화하겠다 뭐 이런 어떤 포부도 좀 밝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앨런 머스크의 좀 어떤 특이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화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우주항공 기술로 가는 부분들, 이제 이런 과학이 아직까지는 상업화되지는 못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이게 되고, 그런 기업들이 이제 매출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누리호 관련돼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거의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최근에 많이 나오지 네. 않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는 2차전지와 관련돼서 이 우주항공도 결국은 이제 구조적으로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어쨌든 관련된 그 회사들이 부각을 받고 관련된 매출이 정확히 찍히려면 그래도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살짝은 좀 단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어떻게 보면 이 산업군을 좀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뭐 화면으로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우리 기업들,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리스트를 한번 쫙 보여드렸는데 자, 이게 누리호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이 로켓이고 발사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이 모멘텀으로 주가 많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정작 오늘까지 발사날 디데이가 됐는데도 주가가 그렇게 올라간다거나 그런 모습은 좀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상승하는 종목이 오늘 많긴 한데 자 그렇다면 이제 발사하고 나서 과연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추세적으로 스타트를 할 수 있다라고 보세요? 일단은 어느 정도 관심은 끌었다. 근데 저는 그냥 매수를 하고 네. 그냥 좀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뭐 실적이 나오는 이제 회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부각받는 회사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2차전지처럼 대세적인 상승이 나오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 아닐까 생각하고 네.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과학의 영역에서 좀 산업의 영역으로 좀 내려와야 되는 부분, 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좀 만약에 주가들이 움직이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의 세계 회사들과 좀 연관되어 있는 회사들이 좀 먼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저는 뭐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뭐 인텔리언 테크가 좀 먼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네. 지금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를 지금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스타링크 관련된 부분 이제 그 회사와 좀 약간 경쟁사에 있는 원앱에서 지금 올해부터 지금 하반기부터 지금 안테나 관련돼서 좀 공급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좀 내년에는 또 이제 뭐 B2C, B2B 좀 약간 확장해서 지금 안테나 공급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이런 좀 인텔리언 테크 같은 종목들이 좀 먼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 좀 항공 우주항공을 좀 이제 주도하는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하나 시스템이든지 뭐 그런 이제 좀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국내에서 어떤 좀 모습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진짜 좀 이렇게 실적으로 움직이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